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열풍이 이런 코로나의 확산세가 늘어날 것인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여기에다가 오늘 1,275명의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한번 자세하게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확진자 수가 한 시간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275명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뭔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WTO가 좀 7일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 주권,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서 좀 선진국보다는 좀 개발도상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좀 사상자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네.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좀 지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돌파 감염부터 시작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그런 지금 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지금 어제부터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1,000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진단키트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제 수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1,000명인 거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좀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이런 물품들도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좀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발견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감염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좀 사망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백신이라든지 어떤 예방을 하게 된다면 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좀 이런 좀 예상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최근에 좀 증시가 약간 조정받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어제부터 진단키트 관련된 뭐 원격 의료주 같은 그런 뭐 의료,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같은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진정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사실 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트레이딩하기 좀 힘든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그래서 뭐 CMO라든지 백신 관련된 좀 추후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좀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테마가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빠른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썩 좋은 이제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뭐 4차 대확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같이 이 코로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막 바로 갈아타고 이런 전략은 별로 안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숫자가 확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격상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테마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목을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점에서 물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순환매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CMO 쪽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탑픽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CMO지만 뭐 위탁 생산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모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4공장 건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CMO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걸 좀 지켜내는 게 가장 급선무겠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빠르게 도는 테마보다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CMO,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슈 두 가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